자,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지금은 이 기말고사 대비로 특이 진도하는 거라서 이 설명이 좀 빨라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거 찾아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건 빨리빨리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통치기구의 변화랑 조세제도의 개편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조선 후기예요. 비변사가 어떻게 됐어요? 대빵 세졌어요. 비변사가 원래는 국방이랑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거예요. 근데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후에는 최고 정치기구가 됐어요. 인사, 재정,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하게 돼요. 원래는 국방 군사만 해야 되는데 인사, 재정,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을 해요. 얘네가 모든 업무를 다 가져왔으니까 이 의정부랑 육조에서 여기서 실무 육조에서 실무를 하잖아요. 의정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왕권까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왕권 약화. 그죠? 의정부 육조의 기능 축소 볼게요. 군사제도예요. 지금은 조선 후기예요. 후기예요. 중앙군은 오군영 체제예요. 그죠? 오군영 체제. 오군영은 집권붕당의 군사적 기반이 됐대요. 중앙군은 오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금의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훈련도감 잠깐 보조단 가정.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요. 활을 쏘는 사수, 창을 쏘는 살수, 총을 쏘는 포수. 이걸 세 개를 합해서 삼수병이에요. 삼수병이 있는 데가 훈련도감이에요. 지방군은 조선 후기에는 소고군이에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포함해요. 평상시에는 생업종사 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 참여하는 소고군이다. 알겠죠? 예비군 성격이 강력하네요. 그죠? 조세제도의 개편.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하기 위해서예요. 농민 부담을 감소하려고 조세제도를 개편했대요. 말은 그렇지, 그지? 어차피 부담은 다 농민한테 가요. 양반 세금 안 낸다며 귀족들. 영정법 볼게요. 전세를 풍용에 관계없이 땅에, 그저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 전세예요. 땅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겠지. 토지 한 결당 쌀네 두를 징수하는 게 영정법이에요. 대동법 볼게요. 박나비의 패단이 심해가지고 대동법을 만들었어요. 박나비 뭐냐? 농민이 납부해야 하는 곡물을 아전들하고 상인들이 대신 납부해줘. 대가로 뭐예요? 더 많이 받겠지?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야. 수수료가 너무 큰 거야. 그거를 반납이라고 하는 거야. 대동법, 토지 결수 기준으로 쌀을 한 결당 12두 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깔끔하죠? 그게 대동법이에요. 그 다음에 균역법 볼게요. 농민이 1년에 부담하는 금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요. 대박이죠, 그죠? 두개 내던 걸 하나 내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부족한 돈은 결작, 토지 한 결당 또 쌀을 2두 받아요. 또 결작과 어장세랑 선박세랑 소금세로 요 부족한 재정을 메꾼 거예요. 우리도 세금, 우린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한테 세금 뭐거든? 내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죠. 종합토지세야. 부동산이 있으면. 많이 거들라고 건물에다가도 또 따로 매기고, 땅에다가도 따로 매겨서 두번 걷어요. 정말 얄밉죠. 그리고 뭐 그걸 사고 팔 때도 취득세, 등록세, 뭐 아무튼 다 받아요. 일단 이런 부동산을 소유해서 하는 거랑 소득이 있는 소득이 그죠? 소득세를 걷어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대빵 많이 그지? 세금을 걷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직접 가서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그죠? 남학생들 불편하죠. 무섭지? 자, 붕당 정치의 변질과 탕평 정치 보도록 할게요. 붕당 정치, 인조반정, 인조가 왕이 된 거죠. 그죠? 서인이 했던 거죠. 이제 북인은 없어졌단 말이야. 그지? 남인 일부가 남았을 거예요. 서인과 남인이 연합해가지고 전국을 운영했어요. 현종 때두 차례 예송이 생겨요.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해졌고요. 숙종 때는 황국이 발생해요. 서인이 쪼개져요. 노론과 선원으로. 일당 전제화가 출현해요. 상대 세력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 전까지는 둘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생각이 틀려도 다른 당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때부터는 아니에요. 저 새끼, 니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선 저쪽을 다 전멸을 시켜야 되는 거야. 다 귀양 보내든가 다 목을 쳐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예송하고 환국 볼게요. 환국은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가혹한 탄압을 가한 게 환국이에요. 예송 볼게요. 예송은 현종 때 자위대비가 상복 있는 기간을 두고 서인하고 남인이 그죠? 다툰 거예요. 1차 예송은 그옷 입는 거 같고 서인이 1년 주장했는데 수용됐어요. 1차 때는. 2차 때는 남인께 수용이 됐어요. 한 번씩. 환국은 집권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거야. 너네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너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잡는 거야. 한마디로 있었던 애는 다 전멸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걸 보고 뭐예요? 환국이라고 하는 거죠. 예송과 그저 옷 입는 것 같고 한 거고 그저 환국. 자, 탕평 정치를 하게 돼요. 탕평 정치. 보조단 한번 잠깐 가볼까요? 탕평은 임금의 정치가 어느 한쪽 당에 치우치지 않는 거야. 공정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탕평이라고요. 숙종이 먼저 한 거예요. 숙종이 먼저 한 거예요.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처음 탕평책을 제기는 했는데 제대로 실시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누가 한 거예요? 한 거는 숙종이 먼저 한 거예요. 영조가 먼저 한게 아니에요. 숙종 때 환국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숙종 19대, 경종 다음에 영조예요. 그죠? 영조가 먼저 한게 아니라 숙종이 먼저 했던 거다. 제대로는 안 됐다라는 거 자, 영조의 탕평 정치 볼게요.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해요. 그죠? 3사에서 관리 추천권을 없앴어요. 이건 이조전랑이죠. 자, 미안해요.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했어요. 노론과 소론에서도 어떻게 온건파 중심으로 뽑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이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어요. 지가 뽑아놓은 탕평파 중심으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어요. 이조전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림이라는 게 선조 때, 선조가 여기죠. 선조 때 사림이 중앙정치를 주도했는데 이조의 정랑과 좌랑, 이걸 전랑이죠. 이조 전랑이라고 그러죠. 합해서.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조전랑이. 그죠? 그거를 추천권을, 관리 추천권을 없앴어요. 그죠? 3사의 관리 선발, 이거를 없앴어요.
서원을 정리했어요. 붕당이 근거지라서 탕평비도 건립했어요. 누가? 영조가. 민생 안정책으로는 균역법을 실시했어요. 그죠? 지나친 형벌은 금지하고 신문고를 부활했어요. 문물제도. 그죠? 속대전하고 동국 문헌비고를 편찬했어요. 속대전은 그냥 법전이에요. 그죠? 법전이에요. 그리고 동국 문헌비고는 문물제도를 정리한 거래요. 자, 정조예요. 이제 영조가 아니라 정조인데요. 헷갈리면 안 되죠. 외척 세력을 제거합니다. 외척 세력을. 좀더 세게 나가는 거겠죠. 그죠?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했어요. 소론과 남인을 적곡. 소론하고 남인 세력을 적극 등용했어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균형을.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이 규장각은 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곳이에요. 장용영은 군사 기반이에요. 초기 문신을 육성했어요. 그죠?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으로 육성했어요. 화성을 건설했어요. 개혁 정치의 중심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장용영 읽어볼까요? 영조가 오군영과는 별도로 설치한 왕의 친위부대예요. 친위부대. 왕의 친위부대가 장용영. 누구 거예요? 정조. 자, 그 다음이 민생 안정책으로는 정조가 뭐를 했어요? 금난 정권을 폐지했어요.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어요. 서얼, 그저 서얼을 갖다가 규장각에도 등용했어요. 노비의 처지도 개선시켜줬어요. 문물제도, 학문을 장려하고 대전통편이에요. 아까 영조는 속대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정조는 대전통편이에요. 법이 세월이 지났는데 좀 바꿔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대전통편. 탁재지랑 동문비고도 편찬했어요. 탕평책의 의의는 왕권 강화하려고, 그리고 정치 안정시키려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니까 그치고 너무 안 되잖아요. 관계는 국왕이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제한 거일 뿐이에요. 정조 사후에는 깨졌어요. 세도 정치가 출현하게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빨리빨리 다시 합시다. 그 다음, 12쪽. 사회개혁론이, 그죠? 지금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사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동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농촌사회의 변화. 자, 우리 전쟁이 끝났어요. 그죠? 전후 복구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개간을 장려합니다. 수리시설, 그죠? 수리시설을 복구합니다. 농기구 또는 비료 주는 법을 개량시킵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정부에서 농사 짓는 거다 도와주죠? 새로운 신품종 연구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신품종 나눠주잖아. 이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신품종 쌀인데 이거 한번 심어봐. 이렇게 한다고. 그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심는 거야. 가르쳐도 줘요. 알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내기법을 보급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옛날에는 논에다가 그냥 볕씨를 뿌리고 그게 자랐어. 근데 모종이라는 게 볕씨가 자라서 이 모가 한 30cm는 되잖아요. 20, 30cm 되잖아요. 뿌리까지 다 하면. 맞잖아. 그지? 그만큼 자라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한두 달은 걸려요. 근데 모내기 한 군데에서 이 좁은 우리 교실만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볕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지? 여기만 관리를 하면 이걸 잘 키울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한 5월 달쯤 되면 모내기를 하는 거야. 너 궁뎅이 뒤로 하고 똑바로 앉아. 눈 풀렸어. 노동력이 절감되겠죠, 그죠? 노동력이 절감되는 거야.
쌀 생산량도 증가하고요.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한 거야. 왜? 5월 달까지는 논을 놀릴 수 있어. 대부분의 논을. 그지? 그때 보리 수확하거든. 근데 3월 달부터 심을 내면은 그 보리 농사를 못 짓잖아. 추수를 못 하니까. 그지? 그래서 모내기법 보급으로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쌀 생산량도 증가하고 노동력도 절감하게 되게 돼요. 모내기법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더 많은, 혼자서 더 많은 경작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농사 짓는 것을 우리는 광작이라고 그래요. 광작. 또 상품 작물, 돈 되는 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런 건 곡물이잖아. 곡물은 어떻게 해? 어때요? 꼭 필요한 거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그게 부족해지면 누군가 굶어 죽는다라는 건데, 상품 작물은요, 이거 없어도 안 죽어. 담배 없으면 더 좋아. 인삼 없어도 안 죽어. 목화 없어도 안 죽어. 돈 되는 작물이에요. 짭짤한 거. 쉽게 얘기해서 짭짤한 거. 이걸 팔아서 일부 농민이 부농이 됩니다. 모내기 때문에 광작해가지고 돈 벌고, 돈 되는 짭짤한 걸로 돈 벌어서 부농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야? 어디까지나? 일부 농민이 일부. 대다수 농민은 어때? 더못 살게 돼. 임노동자가 된 거야. 임노동자는 뭐야? 임대해서 쓰는 자기 땅도 없고 거지가 된 거야, 한마디로.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지? 임금 노동자가 됐다라는 거야. 땅이 없으니까 이게 얘네가 땅다 가져갔잖아. 나한테 땅을 빌려줬었는데, 그지? 지가 다 짓겠대, 농사를. 그럼 나는 뭐 하지? 딴거 해야지, 그지? 노동자가 된 거야. 그냥 소똥 쳐주고, 그지? 똥 푸고, 마을 거똥 푸고, 뭐 이런 거. 그지? 뭐 다른 집 수리해주고, 뭐 이런 거나 해야 되는 거야. 상업의 발달 볼게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어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죠. 대동법 실시 등으로 상업이 발달했어요. 대동법 실시로 뭐라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대동법이 뭐였어요? 원래는 이게 뭐예요? 곡물을 납부하는 거, 특산품 같은 거를 납부하는 건데, 대신 얘네들이 대신 납부해 주는 거란 말이야. 누군가가 그거를 갖다가, 그지?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는, 무조건 쌀로 내는 거, 쌀로 내는 거요. 뭐 옷감이나 동전 이런 것도 받기는 하지만 쌀이나 정해놓은 걸로 하는 거야. 근데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게 많죠. 필요한 게 많아. 그거를 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게 뭐야? 공인이에요, 공인. 공인이 뭐를 해?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대는 거예요. 그지? 대주는 사람이에요. 대동법 때문에, 그죠?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공인들은 나라에다 댈거 많은 양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공인의 등장, 대동법 실시로 공인이 등장해요. 왕실하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납품을 해요. 상업 활동을 주도해 있는 사람들이 공인이에요. 장시가 발달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시가 발달했어요. 장시의 수가 증가했어요.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장마다 돈 벌라고 등에 메고서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니야. 옛날에는 항상 열려 있는 그 시장이 아니었단 말이야. 뭐 7일장 막 5일장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되게 가끔가다 한 번씩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대상인이 성장했어요. 시전상인의 특권 폐지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그런 장사치들이 등장하게 돼요. 총상, 만상, 경강상인이 등장하게 돼요.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동래구 있다라고 그랬죠? 부산이에요. 부산에는 뭐라고? 내상. 그리고 서울에는 뭐예요? 경강상인. 개성에는 뭐예요? 송상. 평양에는 유상. 만주에, 아니, 의주에는 만상. 또 있나? 다들 눈깔에다가 힘주고 하자. 그죠? 그 지도 잘 보고요. 대외무역. 청나라랑 일본이랑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국경지대에서 무역이 확대됐어요. 계시랑 후시가 발달했어요. 계시 후시. 계시는 공식적인 무역이고요. 후시는 뭐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내가 그냥 팔고 싶은 거 가서 파는 거야. 알았죠? 계시랑 후시가 있어요. 계시가 여기 있네요. 경원에도 계시가 있고요. 회령에도 계시가 있고요. 중강에는 계시 후시가 둘다 있고요. 책문에는 후시가 있어요. 후시는, 그죠? 공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 후시 잘 암기하죠. 어디랑 했던 거라고? 청하고 청나라 얘기하는 거겠지. 저 위에서는. 밑에는 외관 계시가 동네에 하나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화폐 유통의 확대. 상평통보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우리 상평통보 어떻게 생겼냐? 상. 평. 통. 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쓰는 거지? 맞죠? 한문은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로 읽는 거예요. 순서가. 알았지? 항상. 물건의 거래. 세금, 지대를. 지대가 뭐야? 땅 썼으면 월세 내듯이, 그지? 응? 내는 거를 동전을 사용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걸 잘안 받았었는데. 이게 가치가 막 수시로 바뀌고 똥값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한국은행,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 필요하다고 백조 필요하다고 백조를 찍나? 그럼 큰일 나지.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거든. 그지? 막 찍어냈거든. 그러면 어때? 이거 안 믿지. 신뢰가 안 가는데. 물건의 거래 세금 지대를 동전을 사용을 했어요. 자, 수공업과 광업 볼게요. 관영 수공업이 쇠퇴했어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어요. 아무튼 씨, 관영 공무원들이 뭘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니? 절대 안 돼. 왜냐면 너무 게을르게 민영보다 열심히 노력을 절대 안 해. 직계 아니라서 그냥 지는 일 열심히 안 하고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비리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지? 열심히 일안 하고 돈만 많이 챙기려고 그래. 노력은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건 뭐. 광업은 수공업 발달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 수공업 하려면 다 광물로 재료로 한 것들이 필요로 하니까 광물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어요. 정부는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었어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직접 캤어. 그 관노비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것도 시원찮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냥 민간인한테 풀고 세금을 걷는 쪽으로 가는 거죠. 부역. 노동을 시켜서 채굴을 했나 봐요. 부역을 시킨다라는 거는 노비한테 시킨 게 아니네. 그지? 평민한테 시켜 먹은 거네. 그지? 우리 관아에서. 그지? 마을 사람 데려다가 시킨 거야.
신분제가 동요됐어요. 양반 볼게요. 권력을 장악한 소수 양반하고 잔반, 농민과 다름없는 처지의 양반이 잔반이에요. 이렇게 분화됐어요. 양반 수가 증가했어요. 양반이 소수일 때 귀족으로 빛나는 거지, 개나 소나 양반이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권위가 하락되죠. 지금 오늘날 학교에서 얘 김씨고 얘 이씨고 얘 박씨야 물어보면 다 지네 왕족이래. 다 양반이래. 너네 집 중인이나 상인이나 천민이었던 사람 손들어봐 이러면 한 명을 안 들어. 다 양반이래. 맞잖아 오늘날. 그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양반은 1%가 안 돼. 1%가 안 돼. 다 평민이었던 거야. 다 노비였던 거고. 그래야지 양반이 빛나는 건데,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양반이 더 이상 양반이 아닌 거지. 중인. 자, 서열이에요. 문과 응시 자격을 요구해요. 중요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를 요구합니다. 양반 이게 개판이 됐으니까 서열들도 그동안 요구를 못했었는데,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기술직. 전문적인 능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사 상승을 추구합니다. 뭐 의원 같은 사람들, 그지? 다 중인이에요. 상민,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합니다. 아이고 족보 호적을 위조해서 양반 행세를 합니다. 상민의 수가 감소하겠죠? 아무튼 뭐 위조해서 양반이 되든 뭐든 아무튼 그지 양반이 됐잖아, 그지? 돈 주고 됐든 간에, 그지? 이건 다 알죠. 초등학교 책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안할 거예요. 납속, 군공, 정부의 노비 종목법 실시로 그죠? 노비들이 그지? 해방됐어요. 노비 종목법만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노비야. 아빠가 노비가 아니면 노비가 아닌 거죠. 공노비를 해방했어. 왜? 군대 가서 노비들은 군대에 안 가요. 야, 내가 지금 소를 샀어 한 마리. 그지? 소가 군대 가냐? 아니죠, 그죠? 노비도 그런 개념인데 무슨 군대를 가? 그래서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노비, 관노비에 관아에서 데리고 있던 노비를 야, 너 이제 노비하지 마. 대신 군대 가야 돼. 바로 군대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군대 갔다 오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이런 거, 그지? 그죠? 도망가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노비의 수도 감소하고 상민의 수도 감소하고 양반의 수는 늘었어요.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등장. 실학 볼게요. 성리학이 어때요?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너무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이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현실적인 개혁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학은 발달합니다. 뭐 때문에 고증학, 또 서양의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증학이 뭐냐? 청을 통해 들어온 유학의 한 종류긴 한데, 문헌을 고증해, 증명하는 거야, 증명.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강조한 게 고증학이에요. 유학의 한 갈래인데 이렇게 증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한마디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그죠? 중농주의, 중상주의, 그지? 복합화, 그죠? 우리 S중학교는 다 했던 거라서 알아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박지원, 박재가, 그죠? 유수원, 홍대영, 네 명이야, 그지? 우리 외울 수 있어, 그죠? 실학의 의의와 한계, 그죠?
실용적이고 근대 개혁적이고 근대지향적 성격인데요. 나중엔 개화 사상에도 영향을 줘요. 한계는 뭐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이 많아. 그지? 그래서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 목 아파. 이건 빨리 읽기만 할게. 다음 시간에 그래야지 사안은 좀 자세하게 할게요. 요것까지는. 요건 대충 할 거야. 읽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문화예요. 국학이에요. 실학자들이 전통에 대한 자부심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자, 역사 지리 국어예요.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했어요. 안정복은 동사 강목이에요.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게 동사 강목이에요. 역사책.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본 거죠. 이종이의 동사예요. 동사. 고구려랑 발해의 역사가 들어있나 보죠. 지리는 지리서랑 지도가 있어. 지리서는 우리 지리책이야. 지도가 아니야.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중 안에 택리지는 지리서예요.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최초로 백리를 한자. 한자는 30cm 자야, 대충. 그거로 축척한 거예요. 백리가 얼마라고? 39.2km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30cm로 축척한 거예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있어요. 그죠? 국어는 신경 중에 훈민정음 문해가 있어요. 한글의 음운과 발음 기관을 연구한 거예요. 유희의 언문지도 있어요. 우리말 중심의 음운 연구한 거예요. 음운. 자, 백과사전적 서술이다. 이수강의 지복유설이 있고요. 또 뭐예요? 동국 문헌 비고도 뭐라고요? 백과사전적이다. 이거 백과사전이라는 건한 종류 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말이다. 그러면 얼룩말, 누렁말, 무슨 조랑말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분류해 놓은 거야. 자,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청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서적하고 문물이 들어왔나 보죠. 천문학은 김성문과 홍대용이 뭐를 주장했어? 지전설이야. 그죠? 지전설. 역법.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언력이 도입됩니다. 조선의 사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했어요. 시언력이 뭐야? 외국 사람 나오죠. 아담 샤리 만든 역법이에요. 그죠? 역법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 이건 중국 거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맞게끔 고쳐서 사용을 했어요. 고려 만국전도가 들어왔어요. 당시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에 기여했어요. 마테오 리치가 하나 만든 거예요. 정확한 지도예요. 오늘날의 지도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중국이 대빵 크게 안 나왔어요. 그죠? 다른 나라들도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학, 허준의 동의보감, 이재마의 사상의학, 그죠? 사상의학 우리 알죠? 뭐요? 체질을 네 가지로 나와요. 무슨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사상의학이에요. 농학은 신속의 농가집성, 소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거 다 외워야 돼. 정약용은 거중기. 그죠? 거중기는 여기 써 있네요. 음직도로래를 쓰는 거고요. 농로는 고정도로래요. 서민문화 볼게요.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죠? 서민이 이제 돈좀 만졌죠? 우리 광작 해가지고, 그지? 상품 작물 팔아서 모내기법 때문에 돈좀 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집에 그림도 사고, 마당에다가 석등도 달고, 그지? 돈을 문화에 쓰는 거죠. 그죠? 서민의식이 성장합니다. 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돼요. 소설도 읽죠. 서민이.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사회 모순과 비리를 비판하고요.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한글 소설이에요. 홍길동 전, 춘향 전. 이건 뭐예요? 한글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판소리.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여러 계층의 인기가 있었어요. 원래 12마당인데 5마당만 전하죠. 뭐요? 그 여자애 2명 나오죠. 여자애 2명. 심청과 춘향가. 그 다음에 뭐요? 토끼 한 마리 나오고 가난한 애 나오고 그 다음에 적벽각까지 따로 외워주면 이건 판소리예요. 탈춤.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는 거예요. 사설시죠.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 예술의 변화 볼게요. 한문학.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호질이에요. 양반전, 허생전, 호질. 우리 박지원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중상주의, 중농주의예요. 박지원. 그죠? 여기 호질까지 들어가는 거죠.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했어요. 중인들이 뭐를 만들었어? 중인들이 시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사. 시사는 뭐예요? 시집을 간행하는 그런 일종의 카페? 일종의 동아리? 뭐 그런 거겠죠. 그죠? 맞죠. 시사요. 그림은 진경산수화예요.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선에 금강전도가 있고요. 풍속화는요, 김홍도랑 신윤복이 있어요. 신윤복은 여자 많이 그렸고요. 김홍도는 수수하게 그렸어요. 그죠? 민화예요. 작잡 이상이에요. 그죠? 주로 호랑이 새끼, 까치 새끼 뭐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장식물로 썼어요. 궁에는 백자, 청아백자, 서민들은 옹기를 사용했어요. 야, 못 사는데 옹기도 감지덕지지. 그죠? 서예는 김정희가 추사체를 썼고요. 건축은 큰 불교 건축물을, 이건 돈이 많이 들어요. 오늘날도 절 하나 큰거 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누가 돈을 댄 거죠? 양반과 부유한, 아까 광작을 해가지고 돈 많이 만진, 그지?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 했던 거예요. 왜? 극락 가고 싶으니까. 그죠? 오늘날 기독교를 믿고 천당 가고 싶으니까랑 똑같은 거죠. 화성을 축조했습니다. 그죠?